네, 여러분 지금은 피싱 스테이션 녹화 현장입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김우림 아나운서, 저희 베테랑 아나운서이신 김우림 아나운서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김우림 아나운서 오늘 의상 컨셉 어떻게 되시나? 완전 길게 나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수바나입니다. 김우림이 아니고요. 아니, 수바나. 지난번에 내가 그 우리 낚시 박람회 때 네. 수바나 TV 유튜브 내가 정말 그렇게 구독해달라고 많이 그랬는데 우리 피디님이 그거 딱 편집했더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오늘도 내가 여러분 수바나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라고 했는데 이게 편집됐으면 나 다시는 여기 여러분 수바나 수아나 TV. 나. 아니, 어제 제첫 방송이 나갔거든요. 피싱 스테이션. 근데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 촬영이 처음이고 모니터링을 처음 한 거라 그런지 좀 충격을 먹었어요. 생각보다 피싱 화장도 스테이션 되게 진하게 김우림입니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에도 몇 화장도 번씩 굉장히 사용하는 연하게 선크림에는 나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코도 굉장히 수분이 크게 나온 굉장히 거예요.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스튜디오 촬영에서의 메이크업, 헤어, 팁 있을까요? 지금 일단 촬영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제가 팁 그럼 이따 알려드릴게요. 끝나고 만날게요. 네. 하나, 둘, 셋.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싱 스테이션 김우림입니다. 짠! 드디어, 우리 아나운서 이제 끝나시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네. 오셨습니다. 오늘 녹화 정말 잘 봤는데 매번 느낍니다. 진짜 너무 대단하세요. 반응은 진짜 아니 자 빨리 지금 이렇게 뻔한 이런 우리 후배 이런 칭찬 말고 아니 궁금한 근데 게 있으니까 날 부른 거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메이크업 하실 때 네. 아무래도 방송 메이크업이랑 평소 메이크업이랑 그죠? 다르잖아요. 어떤 게 다른가요? 아무래도 피부 표현에 있어서도 화면에서 조금 더 두껍게 하는 느낌이 좀 없잖아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뭐 선크림 바르고 위에 비비크림이라든지 파운데이션 하나 정도 바르면서 좀 가볍게 화장을 좀 연출을 했다면 방송할 때는 그래도 컨실러 하나 정도는 더 발라주는? 그리고 좀 번들거리는 곳에 좀 파운데이션 위에도 이제 파우더로 조금 살짝만 잡아주고 약간 요 정도? 그거 외에 뭐. 그거 외에는 살짝 눈화장을 좀 과장하는 편이 좀 없잖아 있어요. 사실 우리 방송하면서 알겠지만 여러분 눈화장이랑 그리고 음영 표현이 진짜 제일 중요하거든요. 방송할 중요한. 때는.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코끝날이나 이런 것도 그리고 턱 끝도 얼마든지 음영 표현으로 더 날렵해 보일 수가 있고 더 V라인으로 보일 수가 있고 약간 실제로 봤을 때저 사람 뭐야 연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까지는 아니지만 화장에는 분장했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와, 화장의 중간 사이? 좀 말하기가 그러네요. 표현이 애매한데, 약간 그 정도로 해주고, 제일 이제 정면을 응시했을 때 예쁜 눈을 그리는 거죠. 실제로 얼굴이 크진 않아요. 알잖아, 그지? 너무 얼굴이 작으세요. 사실 저는 얼굴이 작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듣는데, 네. 눈, 코, 입이, 근데 여기 눈, 코, 입이 얼굴에 꽉 차있는 이목구비가 아니에요. 유수 씨처럼. 그러다 보니까 눈을 조금 여기 틈을 좀 좁히기 위해서 그리기도 하고, 아이라인을 더 빼기도 하고, 그래서 쉐딩도 더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설명해서는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우리 그죠. 유수 씨가 지금 준비한 질문이 꽤나 더 있어서, 네. 자세한 사항은 수바나 TV 검색해 보시면, 저희 둘다 시옷이네요. 유수, 슈아나, 슈프림. 발음 잘해주세요. 여기는 슈프림 같이 좀 부드럽고 귀엽다라는 의미의 여기는 되게 슈아나. 자연. 근데 저는 자연. 뭔가 좀 어르신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너무 많은 영감과 도움을 얻어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해주시길 바래요.